안녕하세요. 김정환 팀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영상으로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. 유튜브에서 민성하우스 김정환 팀장을 볼 수가 없었죠. 제 채널이 폐쇄가 됐었는데요. 제가 1년 6개월, 2년 가까이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또그 이후에는 액션캠으로 촬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좀 구독자, 시청자분들에게 좀더 선명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고, 또 이해가 더 쉬운 편집을 하고 싶었습니다. 지금까지 편집을 해주시던 분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고, 그러면서 새로운 편집자분을 모셨는데요. 그분에게 제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과정에서 유튜브 측의 오류로 인해서 제 영상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폐쇄가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는 정말 많은 소문들이 막 떠다녔습니다. 민성하우스 망했다라는 말도 들리고, 뭐 경고를 세번 먹어서 유튜브 측에서 폐쇄가 됐다는 말도 들리고, 하지만 그 덕분에 이 관계자분, 저랑 같이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, 또 구독자분들도 많이 전화를 주셨습니다. 제가 처음에 이 폐쇄된 거안 것도 퇴근길이었는데 이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, 구독자인데 채널이 안 보인다, 뭐 터졌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. 그때 알고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. 이제 곧 아마 이 영상이 공개될 것 같은데요. 지금 이 구독자분들 중에는 저희 가족도 있을 텐데, 그 가족분들도 저에게 어떤 큰 일이 일어난지 알고 연락을 안 하시고 계신데요. 저에겐 어떠한 신변의 뭐 문제도 없고, 단지 그냥 유튜브의 오류로 잠시 제 채널이 폐쇄된 겁니다. 구독자분, 시청자분, 또 관계자분들이 저에게 안부 전화를 해주셨는데요.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채널이 현재 없어서 덕분에 제가 쉬는 날이 별로 없어서 아이들이랑 놀아줄 수가 없었는데, 오늘은 이렇게 가족들이랑 잠깐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촬영해놓은 영상이 몇 개가 있는데요. 제 유튜브 채널이 없어졌는데 그 사이에 아무런 말 없이 다시 영상을 올리는 거는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으로 인사를 하고, 이 영상이 되면 아마 그날 저녁에는 새로운 영상들이 올라갈 겁니다.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. 민수민성 인사. 안녕히 계세요.